안녕하십니까. 산이 좋아 한열TV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월 26일 산속에 있는 토종벌들을 한번 살펴보러 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묵은 벌인데 벌 집분 옆에서 이렇게 나다니고 지금 겨울, 청년 가을에 이렇게 꿀 작업을 했고요. 벌이 틈 사이로 이렇게 다니고 지금 벌써 몇 통 분봉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분봉을 안 시키려고 다음 통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산속에 이런 바위 틈에 이런 식으로 수종벌을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겨울에 안 보고 지금 봄에 분봉 막 했는데 지금 이렇게 다니면서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십시오. 이게 토종벌들인데 좀 저녁때라 지금 이게 오뎅 어묵꼬치죠. 작년에 겨울에 가을에 꿀 작업을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벌이 잘 나다니고 지금 분봉들 올해 하지 말라고 했어서 동네 분들이 올해는 분봉을 안 하려고 합니다. 강제 분봉을 제 형님들 건 몇 통 시켜줬는데 제 벌은 산에 그냥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월동법이 저한테 산이 좋아한 열에 월동법이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토종벌들을 지금 저리 많이 제가 산속에 있는데 이제 어두워지네요. 그래서 토종벌들의 활동이 세력이 어떤가 봤는데 지금 분봉이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종벌들을 보고 있습니다. 떠들어 보면 좋은데 지금 안 떠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벌이 싸나와요. 그래서 이 벌이 성질이 좀 그렇더라고요. 옆에로 이렇게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꿀 작업을 해보면 옆에 이렇게 뚫어놓는 놈이 꿀이 많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월동법이 있다는 거. 지금 제가 작년 겨울에 이렇게 해서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둔 거예요. 여기까지 영상 담겠습니다. 고맙습니다.